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남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어느 날 난 친구 AB와 함께 빈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거기엔 무서운 것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기에 당시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남동생을 꼬셨지만 어째서인지 동생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없어져도 괜찮냐? 이렇게 말하며 억지로 데려갔다. 그 집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흔한 폐가였다고 생각한다. 딱히 심하게 황폐해진 것도 아닌 그저 흔한 빈집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A와 B가 현관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뒤를 따라 나와 남동생이 들어갔다. 안쪽에 계단이 보였을 때 갑자기 동생이 소리친다. 안 돼! 그러면서 내 옷을 잡아 끄는 것이다. 뒤를 돌아본 순간 갑자기 쾅 하고 큰 진동이 다리에 느껴졌다. 난 놀랐고 온몸은 바늘로 찔린 듯한 공포감에 습격당했다. 곧이어 한 번 더 와장창하는 큰 소리가 났다. 난 돌아볼 틈도 없이 남동생에게 현관에서 밀려나왔다. 공포로 몸이 경직되어서 난 그만 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남동생이 비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부터 끌어내는 게 보였다. 아마 난 거기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땐 처음 보는 침대에 누워져 있다. 근처에 있는 병원이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화가 난 얼굴로 나를 혼내셨고, 난 울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와 남동생이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난 아버지에게 꽉 안겼고, 남동생은 어머니가 꼭 껴안으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난 B가 죽고 A는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너무나 무섭고 슬퍼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달려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괜찮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나도 무서워서 물어볼 수조차 없다. 그렇게 일주일을 쉬고 학교에 가자 B는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난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버렸다. 딱 한 번 옆반이었던 B의 책상에 꽃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난 견딜 수 없어서 그 반 앞은 지나가지 않기로 했다. A는 남동생과 같은 반이었지만 사고 이후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전학을 갔다. 난 반년 정도 후 아버지의 사정으로 이사하게 된 뒤 그 사건에 관해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그 집에는 들어가고 조금 왼쪽 편에 거실용 큰 에어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그것이 넘어져서 B의 머리에 맞았던 것이다. B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게다가 에어컨이 떨어진 충격 때문에 거실에 샹들리에가 A의 등 쪽에 떨어졌고, 쇠장식이 등에 박혀서 A는 34바늘이나 꿰맸다는 것이었다. 샹들리에의 유리 파편은 넘어진 B에게 그대로 꽂혀버렸고, B를 도우려던 남동생의 신발에도 잔뜩 유리가 박혔다고 한다. 만약 그때 남동생이 나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란 생각에 난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갑자기 슬펐다. 그리고 나는 남동생에게 말했다. 네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줄게.
그러자 남동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형이 안 없어져서 다행이다.